문화 상대주의. 자, 11보자, Society and Culture. 문화 어떤 relative죠. 상대주의라는 것은, 자, 일종의 도덕적 어떤 상대주의야. relative지만 상대주의야. 어떤 건데, that assert, 주장을 해요. All ethical truths, 모든 윤리적 진실은 상대적이다. relative는 상대적이야. to a specific한 특별한 문화에 있어서 상대적인 것이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assert, 주장하는 상대주의적 형태다. according to 따르면, 문화 상대주의에 따르면, 자, it is never true.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야. 단지 말하는 거, 어떤 거, 어떤 종류의 행동이, 자, 어떤 부족의 행동이, 민족의 행동이 옳냐 그르냐를 따지는 거, 그것은 결코 진실성이 없다는 거지. 이래지? 자, 차라리 뭔데? 그것은 단지 뭔데? 진실일 수 있어. 자, 어떤 종류의 행동이, 옳냐 그르냐는, 어떤 종류의 행동이 옳냐 그르냐, 뭔데? 주어진 사회 내에서만 옳냐 그러냐, 그것만이 진실성을 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 윗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만 진실성을 띠겠지. 예를 들면 유교 사회에서만. 이해돼서 안 되세요? 유교를 벗어나면 진실성이 좀 처진다는 거지. 오케이 안 오케이? 자, 그래서 힘, 문화적 상대주의의 힘은 대리아야. 그것이 허락한다니까. 우리가 평가하도록, 우리의 도덕적 어떤 인튜니션들은 직관들을 평가하도록 허락한대. 뭐 할 필요 없이, 요건 돈 해부터하고 똑같아. 낯이 있어. 해부터, 돈 해부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뭔데? 자, 이 판단적이다. 자, 다른 사회에 대해서, 자,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래지? 다른 사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사회냐? Do not share는 공유하지 않아. 이러한 인튜니션은 직관을 공유하지 않는 다른 사회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판단할 건가, 그런 걸 걱정할 거 없이 우리의 도덕적 직관을 우리가 높게 평가하도록 허락해 준다는 점이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수가 자꾸 도둑질한 것 같아. 그래서 부족 마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트럭 운전수를 하형을 시켰어. 이거 실제 멕시코에 있었던 얘기야.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 그기의 관습이니까. 이해돼서 안 됐어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상대주의를 거부한다면 이래야 되겠지. 문제가 심각하겠지. 맞아. 거부한다라면 우리는 직면하게 돼. 어려움에 직면하지. 무슨 어려움? 비난해야만 하는 어려움이야. 뭘 비난해? 과거 사회를 비난해야 되겠지. 어떤 과거 사회? 자, not conformed는 일치하지 않아. 우리의 현대적 도덕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과거를 비난해. 그리고, 그럼 과거 누구를 비난해? 이수신을 비난하는 거야. 그거 멍청한 놈이구나. 왕에게 충성을 하다니. 평등의식이 0점이구만. 이렇게 비난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또 뭔데? 현재 사회를 비난해. 자, 어떤 현재 사회야?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규범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현재 사회를 비난해야만 하는 어려움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멍청한 놈들, 쇠고기를 처먹다니, 저거 인간이요? 이란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되세요? At a time, 때에, when tolerance는 관용이 비춰져. 중요한 가치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항상 관용적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관으로 비춰지는 시기에 있어서 문화적 상대주의는 틀림없이 쌤즈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이니?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좋다. 에? 정말 좋은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이랬지? 그러니까 뒤에 내용이 답이 정말 좋다가 나와야 돼. 이래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좋다가 나오는 것은 도전이냐, 전통적 의무냐, 매력적 선택이냐. 답이 몇 번이냐? 매력적 선택이라는 거죠. 이래서 안 됐어요. 매력적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됐어요. 자, this strength는 이러한 힘. 자, cultural relativism는 이러한 문화적 상대주의 힘은, however, 그러나,
이제 어서 역시 애적 웨이크니스 약점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약점을 가졌어요. 어떤 약점이냐? 문화적 랄러티브즘, 상대주의는 면제를 시켜. 우리를 면제시킨다 이 말이야. 판단하는 걸 없다.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야. 이랬죠? 자,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뭐 다른 문화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걸로부터 면제시켜.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없게 한다는 거지. 어? 뭐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자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뭔데? 부적절할 때 자, 그 문화를 50명이 모여가지고 운전수를 그냥 산채로 불에 꽂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 좋냐.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뭔데? 부적절할 때는,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는 다른 문화의 어떤 도덕 상태를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걸 판단하는 걸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킨다는 것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랬지? 그러나 이것은 역시 만들어. 이 렌더즈는 자, 메이스하고 똑같아. 만든다 이 말이야. 우리를 힘없게 만들어. 뭐에 대해서 힘없게 만드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 상태, 다른 문화의 어떤 도덕적 상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주 힘없게 만든다는 거지. 이제 뭐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때,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야. 이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때, 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전혀 힘을 발휘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해 돼서 안 됐어요? 분명히 그 운전수를 죽이면 안 되겠지. 맞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 자, 뭐야, 교도소로 보내면 되지. 이해 돼서 안 됐어요? 예를 들면 face to 직면했을 때, 문화의 culture는 문화의 직면했을 때 어떤 문화냐. 자, DMZ는 생각에 슬라이버리는 노예 제도를 모노리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에 직면했을 때, 자, 우리 양심은 이래서는 안 된다지. 맞아.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지. 뭐라고? 자, 뭘 필요하냐?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안 됐다. 이래야 되겠지? 도덕적으로 열등하다. 우리 자신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그제? 직면했을 때. 자, 왜냐하면 사람, 어떤 사람? Who are suffering은 고통받아, under unjust는 정당하지 못한 체계, 노예제도 체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 Unneedable, being rescued는 구출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니? In order to make such a judgment는 그러한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데? 전 세계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 규칙이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그 말이 뭔데? 문화를 가로지르는 도덕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지. 문화를 가로지르는 도덕 규칙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문화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요?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걸 X라 놓자. 이렇게. 이해됐지? 그걸 필요로 한대. 어떤 도덕적 기준이냐? 이것은 정확하게 일종의 도덕 기준이야. 어떤 도덕 기준?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자 주장하기에는 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도덕 기준이지. 맞아. 네. 맞아.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주어 동사가 삽입됐어. 주어 동사가 삽입됐다. 어, 이건 주격 관계되면서 여기 동사야. 문화적 상대주의자들이 주장하기에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기준이 자 전 세계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을 문화를 가로지르는 도덕적 기준, cross cultural moral standard라고 얘기해놨다.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네, 남겨봐. 자, 그러면 아까 3번은 답이 4번이 되겠네. reject하고 inappropriate impair이니까. 이해됐죠? 자, 여기 봐봐요. 윗글에 따르면 도덕적으로 옳거나 그러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X가 필요하지. 전 세계에 적용될 수 있는 도덕적 기준.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제일 위로 가서 1번. 자, 이 작가. 작가는 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 뭔데? 자, 문화적 상대주의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맞아. 장점도 있지만, 뭐도 있다? 한계도 있다. 이해되지?